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남자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그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불만인 게요 그 면도 있잖아요. 그 습식면도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면도 날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그런 면도를 할때 예전에 그걸 했거든요. 요즘에 전기면도 쓰긴 하는데. 사실 전기면도보다 이 습식면도가 좀더 깔끔하긴 하죠. 그렇죠? 느낌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면도날이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면도날이 좀 많이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자주 갈아줘야 되고 해서 돈도 꽤 나가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무슨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면도날 오래 쓸까 해서 여러 가지 막그 노하우를 막 찾아보면은 뭐 청바지 같은 데다 문지르면은 날이 다시 날카로워져서 오래 쓸수 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날을 갈아준다고 하는 무슨 그런 우선 무슨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써보곤 했는데 그래도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항상 궁금했는데 지금 MIT 연구진이 MIT 연구진이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철 명도날이 금방 무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한게 있다 그래서. 가져봤습니다. 볼까요, 한번? 강철 면도, 아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을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볼까요, 한번? 자, 강철로 된 날카로운 면도날로 50배나 약한 수염을 깎는데 몇 차례 못 쓰고 잘안 깎여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 면도날 회사가 돈 벌려고 일부러 약하게 한 것이다. 이런 음모론까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연구진이 단순 마모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면도날이 무뎌지는 것은 단순한 마모 이상이라는 거죠.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볼까요? 한번 왜 그럴까? MIT에 따르면 이 대학의 재료공학과 샘 타산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수염을 깎으면서 면도날이 훼손되는 과정을 밝힌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신 호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예. 연구팀은 수염을 깎는 과정에서 면도날의 날카로운 부분이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날카로운 부분이 계속 마모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면도날의 미세 구조가 균일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을 때등 특정 조건에서 날 부위에 균열이 생기고 이가 빠지게 돼서 잘 깎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면도날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 미세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의 성분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격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균열이 생긴다는 건데, 오,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나?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연구팀은 우선 일회용 면도기로 수염을 깎은 다음에 날 부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날 표면에 전자선을 쏘아서 입체 구조를 살폈는데 예상과 달리 날카로운 날 부위가 둥그러지는 것 같은 마모 현상은 극히 드물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대신 특정 부위에서 날에 이가 빠진다는 거구나. 아,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모가 되는 돼서 지금 안 깎이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 이가 빠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날의 양끝 등 특정 부위에서만 이가 빠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SEM의 전자현미경에 연결해서 면도 과정과 면도날과 수염의 상태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초소형 기계장치를 보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 구조를 파악을 하려고 지금 그런 연구를 지금 한 거군요. 그죠? 이를 통해서 수염이 직각으로 만나 깎일 때는 면도날이 손상되지 않지만 수염이 밀리면서 비스듬히 깎이면서 날에 이가 빠진다.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직각으로 딱 만나서 딱 깎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직각으로만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털이라는 게 그렇게 정연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삐죽삐죽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염이 깎이는 상황을 조건을 달리하면서 실험한 결과, 면도날의 강철 성분이 균질하지 않고 비균질 구조의 약한 부분에서 수염이 특정 각도로 깎일 때 날에 이가 빠진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야? 이거 참. 연구팀은 이런 조건들은 소재에 미세균열이 있을 때 응력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일단 미세균열이 생기면 소재의 비균질 구조가 이런 균열을 이가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가 빠지지 않게 균질하게 나를 만들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은 비교적 오래 가겠네,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소재의 이질성이 응력을 증가시켜서 균열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이런 응력이 수염과 같은 약한 물질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 야. 그래서 이번 연구의 주요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 즉 면도날이 수염을 깎다가 무뎌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미세 구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과는 달리 무뎌지는 게 아니라 이가 빠지는 것이다. 비균질적인 것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면도날을 더 오래 쓸수 있게 가공하는 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겠죠? 이거 근데 면도할 회사가 이거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팀은 면도날 강철 소재의 균질성을 강화해서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특허를 추론한다. 오, 이게 아주 그냥 선방을 때리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약간 내가 봤을 때이 교수님도 지금 수염,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수염 깎다가 짜증나서 이런 연구를 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의 소재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MIT에서 이런 걸 연구할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쵸? 이런 걸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우리도, 그쵸? 이런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의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특허 같은 거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도 노력을 해볼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